한 경기 전에 한 2시간 반 네. 전에 와 있더라고요. 아가메 이제 서브! 아, 서브 득점이에요. 서브 득점! 가족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서브 득점 아가메즈. 아가메즈의 서브! 득점! 아 넘어왔어요. 서브 득점입니다. 라인 아웃 됐습니다. 네. 아, 여우현 선수가 이제 손을 뻗은 것이 우리 카드 진영으로 왔는데 네. 아가메즈 스파이크 들어왔습니다. 인! 아가메즈! 아, 득점! 들어갔습니다. 자, 받아냈고 황승빈 언더 터스로. 아가메즈! 아가메즈 득점! 득점! 와! 아, 이것을 해결하는 아가메즈입니다. 아가메즈! 블럭아웃! 아가메즈 득점! 역전! 올해는 V 공격 할 수 없고요. 블록킹! 김한종! 아가메즈 선수의 블록킹을 보입니다. 나 아가메즈인가요? 네, 아가메즈의 네. 블록킹이에요. 아가메즈의 블록킹. 이석범 블록킹! 블록킹 득점! 블록킹 득점! 아가메즈! 오른쪽 후위에 아가메즈! 뚫어냅니다! 아, 뚫어냅니다! 매치 포인트! 네, 아가메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아가메즈 선수의 힘일까요? 상대전 시즌 첫 승리 드디어 올립니다. 승리 소감 먼저 전해주시죠. No, it's something that I want to do it all the time. You know, not only Hyundai, all the teams here, because you know we have to win games to be in the finals. But I'm very happy. The MVP of this game is all the team, the staff, everybody. I hope everybody to be healthy and to continue like this. 네, 현대 팀뿐만 아니라 모든 팀이 이제 저희의 상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있고 현대에 특별한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지금 힘든 순간에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이렇게 같이 뭉쳐서 했던 거에 대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독님과 여러 선수들이 부재인 상황에서 이 득점적인 부분 조금 무게를 느꼈을 것 같은데요. 순간순간 빛나는 판단력이 좋았습니다. 스스로 좀 경기 어땠습니까? No, during the training I'm trying to do my best also to work on it because how I started the championship when I came back here was really difficult for me. And every training I'm trying to fix my attack, myself, my defense. I mean for to help the team. 네, 그 모든 훈련 순간에 어려운 순간을 대비해서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국면에서 얼마나 팀에서 자기를 필요한지 알고 있고요. 더욱더 챔피언십 가까이 갈 때마다 더욱더 자신한테 힘든 순간이 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더욱더 준비를 뭐 서브나 블로킹, 수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조금 더 어려운 순간에 대비를 해갖고 좀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상에도 몸을 아끼지 않는 아가메즈 선수인데요. 최근 더 강력해졌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느낍니까? It's one thing that I hate to be, you know, to be injured. It's really difficult for every player, but for me, it's really bad. I feel really sad when I get injured. And thank God that I came back faster, I recovered faster, and to play and to help the team to the goal that we want to do. 네, 경기장 밖에서 부상인 순간에 밖에 있을 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스스로도 어떤 선수나 마찬가지지만 스스로한테도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이겨내려고 했던 게 조금 더 팀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아내의 열정적인 응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 아내가 뭐라고 말해줄 것 같나요? Oh, my wife is every time supporting me in everything, you know, not only here in the court. She's the really wonderful person. The good of my life, the mother of my children. So I'm very happy and very glad that she's here with me and to support me and to support the team also. 네, 항상 와이프 줄리가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두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자기의 아내로서 너무나도 많은 행복을 자신한테 주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맙단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즌 오늘 관중수가 이번 시즌 남자부 최다 관중수였습니다. 관중들의 에너지를 좀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No, I think that the fans are one part important of the team. I'm really happy that
they believe on us and they are coming for us and to support the team. And I hope that in the end we will give them what they really want so many years now. 네, 팀이 팬들이 있기 때문에 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팬들에게 저희 많은 오랫동안 수건이었던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Thank you.